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어떤 종목들을 잘 추려서 한번 선별을 해볼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먼저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한 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덱스터가 17%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덱스터가 또 유독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CJ, CGV도 오랜만에 10%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기에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흑자를 기록하면서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동홀딩스는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상승했지만 오늘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본부장님? 네,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CJ, CGV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영업이 77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록한 흑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도 이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아바타 같이 이렇게 기대작들이 개봉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충분한 이런 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주사로부터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진한 상영관도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손실 규모도 좀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좀 재무 상황에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CJ, CGV의 경우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케팅 활동들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화 산업이 이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또 위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이거를 좀 극복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영화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중계라든지 뭐 콘서트 중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걸 이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는 서서히 관람객들도 영화관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월드컵 특수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단기적인 이렇게 뭐 기대작들이라든지 뭐 월드컵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기대작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콘텐츠 또 스포츠와 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이 또 CJ, CGV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CJ, CGV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종목이죠. 특히나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의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신데요. 최근에는 12,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서서 이평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안정적으로 정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로 61선 위에 안착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이 6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121선 부근까지도 추세를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 굉장히 밑바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이렇게 좀 12,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 확인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CJ, CGV의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바닥도 많이 다져왔고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악재들을 이미 반영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회복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영화작들의 개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CGV의 경우가 일단 61선이 안착하게 된다면 120선 부근 단기적인 목표가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아왔었던 바로 21선 부근이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CGV가 정말 오랜만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딱 10%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영화 이외에 다른 또 콘텐츠들을 통해서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듣기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세계 이번에는 수급 듣기입니다. 롯데칠성이 오늘 5.8% 상승세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또 오랜만에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역시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특히 외국인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2%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쏠리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포스코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포스코케미칼. 네, 정말 주가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세를 안정적으로 잘 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포스코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지원 사격이 바로 포스코케미칼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동사의 경우가 이제 배터리 4대 소재로 불리는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장 동력도 빠르게 마련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호주를 직접 찾아서 배터리 이렇게 소재 필수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 연간 생산 능력은 한 2030년 61만 톤으로 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조금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충분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 탄탄한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지 업체 워낙 네트워크화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면서 앞으로 포스코케미칼의 경우가 물론 지원도 강화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배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23만 9천 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금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21선은 이탈하지 않고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정배열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특히나 소재 관련주를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시장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쭉쭉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신고가 패턴을 그려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나 월봉에서도 이 이평선 자체가 정별 우상향 흐름 그려지고 있어서 동종목의 경우는 물론 사업성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의 경우는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오고 난 뒤에 다시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은 눌린 몫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반등할 때는 조금 다소간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1선 매매로 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손절가 21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 2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고가이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3만 9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24만 원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두께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세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판지 제조 테마가 오늘 3% 넘게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소식이 역시 골판지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메타버스 AR, VR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합니다. 4% 넘게 강하게 상승세. 반면에 정유주들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신화 인터텍을 살펴보도록 신화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신화 인터텍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특수 테이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광학 필름이라든지 이렇게 좀 관련된 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요 고객사가 이제 TV 제조사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소니, 삼성 디스플레이 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해서 올해 앞으로 이 부분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더욱더 두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메타버스 디바이스에서 사용이 되는 스마트 필름 양산 기업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경우는 이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현실 플랫폼을 생생하게 구축해야 되는 기기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글래스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미래차가 있는데 이 동사의 스마트 필름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메타버스의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반사가 되고 있는 빛을 인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축적이 되었던 이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스마트 필름으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메타버스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계획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동사의 기술력이 앞으로 메타버스 기기에 얼마만큼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의 한 빅테크와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 이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본사인 충남 천안 공장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도 바로 이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HUD라든지 뭐 통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하는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필름이 이제 부착이 되고 있는 광학 모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고부가 가치 사업을 통해서 3년 내에는 매출 5천억 원가량의 이렇게 좀 규모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 인터텍의 경우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술력들을 앞으로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화 인터텍의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워낙에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로 3,0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난 뒤에 서서히 우상향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21선 위에서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바로 이평선에서 60월선이죠. 60월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난 뒤에 오히려 이달에는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화인터텍의 경우는 워낙에 좀 낙폭 과대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술력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 라인이었었던 바로 61선 부근이죠. 61선 부근이 3,6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4,4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메타버스 테마의 신화 인터텍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저희가 선별을 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새끼 오늘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